100만 제주 도민을 하나로 잇는 휴먼 프로그램 삼촌 어디 감수강에 좋게 오면이다. 인사드렴스게야. 오랜만에 인사드렴스게야. 야, 삼촌 어디 감수가 이제 2년 반 만에 새롭게도 출발할 건데야. 저기 부산에서 삼촌들이 아이고 니 와근에 우리 사는 것도 옷을 정패로 보고 오늘 또 한마음 축제 MC에 그것도 옷을 보라 해그네. 이족해가 비행기 타그네 가부제 냄수다야. 삼촌 개미 나 조림에 잘 쫓아없어. 그냥 부산 삼촌들 만나래. 억울하게 출발 없어. 출발 출발 출발. 했수다. 제주도 삼촌들이 가장 하영산대나는데 영도 오늘 양 진짜 삼촌들 오마오마 이기서 다 오람신게 막 들어감수다게 나도 들어가 그래. 어디서 삼촌들이 와그네 7억 오래도록 살고 어떤 어멍 살아신거 조금 들어먹구다 해. 감수다 감수다. 마음 체육대회 왕건한 네. 삼촌들이야 지꺼정 지꺼정 딱 확확 네. 웃음수다. 예. 아니, 어떤 일이 관계? 아 오늘 예 이 부산에 저 우리 도민이 22만 사람 수다. 이 추석 좋은 날 이 저 이 예. 행사를 꼭 해야 돼 마시. 왜 해야 되느냐? 우리 단합도 해야 되고 화합도 해야 되고 예. 경기도 살리고 이런 때 아니면 우리 언제 합니까? 예. 예. 아니 아쉬운 거 있다면 2년에 한 번씩이래. 1년에 예. 한 번씩 하면 막 좋을 건데. 아 매년 하지는 아니에. 그건 보통이 아니라 마시.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헤맸수다. 예. 예. 그 저 제주도에서 나오는 역사가 영도를 먼저 와가지고 영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영도가 맨 처음 본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영도를 빼고는 그 이주 역사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. 예. 예. 처음에 올 때 막 서럽기도 했을 것 닮은데. 아 그때는 곰밥 먹으려 와십죠. 예, 바로 그 말이오. 나 곰밥 하나면 그 무슨 세월을 살았는지 알아지 그게야. 예. 예. 자 앞으로도 계속 부산 도민의 예. 명언한 발전,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. 예. 부산 도민의 화이팅! 화이팅! 제주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김영 조천이다. 조천 김영 몽생이
김영웅생이야. 봐봐. 야야야 삼촌들. 스톱 스톱 스톱. 너 무신감 있어? 하나 둘 셋. 네가 무신감 있어? 아 우리 그 박수 치는 게 하나 둘 셋 되면 뒤똥차게 맞죠? 어 무사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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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대현 대현 대현. 자 박수 세 번. 하나 둘 셋. 자, 와! 기똥차! 그래, 기똥차면 해. 그래, 무사, 방수는 무사 참수가. 아, 우리 너무 기분 좋아한 게, 어? 우리 저 대회장이 김육 출신이 주게. 걔는 여기 대회장. 와보는 축하하는데 박수 참수다. 자, 우리 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빰빠빠빠빠빠. 자, 박수 세 번으로 모십니다. 박수 세 번 시작! 야, 아니 이 김영희 희한하구나. 박수만 오면 바로 세 번이 기자 나음식에 자동으로. 저 김영희가 제주도선 그 천하지 대촌이라 하면은 김영 아닙니까? 예. 김영 그 할망들 앉은 자리에는 그 풀도 안 남았지. 박세분은 좀 거시기 좀 하신. 먹은 살찌 났던구나. 부산 살머 그리운 제주도 그리운 김영. 어떤 생각 했을까? 경마심게 우리 어릴 때 그 한계서. 뭐 온 맷드락 버섯 놀던 생각뿐이 안 남수다. 맷드락 버섯 그 무신것도 막 잡고. 아, 예, 예. 아이들 그 우리 그 여자 친구들 그 주부탕 노는 걸 그냥 엎어불고. 좋다. 또. 완전 좋아, 완전 좋아. 그럼 김영은 그 굴이 많은다 굴. 그렇지. 굴 차장 우리 그 가닥이네 그 옛날 보리집 태왕이네. 입구모 차장이네 이거 식겁했던 적도 있었다. 그때는 그 굴이 막 관광지 안 될 때니? 야. 그때 막 굴 막 들어온 거 하잖아. 굴 그 고무신 그 태왕 가만 그. 요즘 제주도가 하루가 달라지도록 진짜 발전 하향했어. 건물도 하향들었고 예. 주택들도 막 하향들었고. 야, 뭐 그 참 그 밭들 남파랑 오난 그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어. 아, 그럼 우리 대현이 삼촌은 밭 김영의 밭 이수가 남은 거 있어? 예, 좀 많이 있수다. 그런 거 그게 뭐 많이 올랐습니다. 아, 많이 올라. 이 육지보다는 더 비싼 게게. 어, 그럼 요새 안 펄구가? 안 펄주게가 강에 그 농사지방 살아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예. 밭 아무리 까파형 주들에 그래 팍팍 벌지 말고 우리 건데 호성형 차원 20서. 야, 예. 어, 더 이랬어. 이제 벌금에서 5년 20년 예예예 정년 퇴직한 부장으로 요즘 제주도가 하루가 달라진다. 몇 번 찍고 나가 한번 가보자. 잠깐만요. 요 영영영 아니 이래 나 옆에 이래. 예예예 어떤 맛이? 저 그 상 20대요. 상 20대요? 예. 우리 삼촌은 김영희 삼촌 중에서도 제일 요망질 거 닮아. 요망지지만은 몰명점. 몰명점? 네. 아 이거 몰명지민이랑 말랑 네. 원 양 빼락빼락 말도 잘 웃고. 아니 아니. 아 노래도 잘해요? 아니요. 아 미싱아 해범석이 잘할 거 닮아게. 야 오돌떡. 오돌 얘 잡아 해보라. 어어떠얼떠 기뚜기 춘향 나온다 달 그래 당실 둥그래 당 너도 당실 발꽃내 까머리로 갈까 나 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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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아니 근데 삼촌 이 노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. 밥 벌리는 소리도 있다니까. 밥 벌리는 소리도 워라라 왈왈 워라라 왈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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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김영희 우리 부산 이게 저 어르신들하고 여기가 제2의 고향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바톤을 네. 넘겨주려고 다음 터오는 후임들한테 넘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. 제주도에 고맙습니다. 제주도에 자존심은 김영희에서 해보게 시작. 제주도에 제주도 자존심은 김영희에서. 오 이게 연두색으로 시원하게 옷 입은 삼촌들 어디 거야? 어디 한림? 한림 와.
옛날 그게 생각나는 거는 제일 생각나는 거야. 야, 거기에 우리 옛날 어릴 때 부모님 구쟁기도 하였다고 그 저 해녀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죠, 마쌤. 걔는 어릴 때부터 그 구쟁기 따고 미역 따고 그런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커 놓으면서 이제 봤어요. 이게 막 그럼 부산 사는 어떤 마음은 편안할까? 몸은 편안하더만 그냥 고향 그리는 몸이 어디 갑니까 이게? 웃기게야. 예. 예. 고향이 강해져 좋지. 예. 고향이 좋은 거지만. 예. 나 그래가 크면 그래가 크면 이래 계십시오. 요래. 자, 우다 우리 회장 삼촌은 한림 우리 항우에 몇 분이 계십니까? 몇 분 이끌어낸 겸수가 몇 분? 아, 그 남 76명. 76명인데요. 예? 아이 회원만 76명이고 76명이고. 신목회거든요. 부인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. 회원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. 예. 한 200명 정도는 안 왔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회장 삼촌은 고향이 제주도에서 한림하고도 어디과? 한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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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어떤 거? 아유. 옛날에.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. 수원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 앞에 보면 붕구리라고 초등학교에서 쑥 내려간 데 있습니다. 거기 사슴 사건 때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어요. 거기서. 아, 그거 삼촌 봤구나. 아, 보진 못해도 그 얘기 듣고 거기 지나가려면 섬짓섬짓하고 그랬죠.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. 거기 지나가려면. 바로 그 수원 초등학교 앞입니다. 네, 네, 네. 아, 네. 그런 기억이 나는구나. 네. 이기도 고향 냄새가 팍팍 나는 곳 바로 구자읍이신 삼촌들이 이신데 하돌이 부스에 와봤수다. 어이 삼촌들 소감수다. 와 소감수다. 하돌이 여기 왕문한 아까 보신 반칫꽃이 아름다운 하돌이. 하돌이. 무슨 반칫꽃이 무슨 아름다운? 문주란 문주란. 문주란. 이 하돌을 옛날부터는 별방이라 별방진이 그 있어가지고. 또 그 토끼섬에 문주란 그 자생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제주도 말로 반추라합니다. 아. 이게 제주도 삼촌들은 어떤 몇 명이나 됨수가? 지금 여기 우리 하도가 한 3,400명 정도 단일 그 리로서는 최고다. 면 단위보다도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. 그럼 이게 해녀 삼촌들도 할 건데? 예, 해녀 해녀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수다. 저 어디 뭐 어디 해녀 삼촌 있수가? 아, 여기? 여기는 아 해녀 삼촌? 아 저쪽에 진짜 제주도를 떠나서 부산에서 물질을 하는 삼촌이 계시네. 그래? 한번 가보 크다. 어 이름 써보죠 삼촌. 와 네. 우리 멋쟁이 네. 삼촌. 아, 연세가 어떤 계신데? 나? 저 78세. 78세인데 그 무슨 물질원에 들어가면 막 숨보뜨지 않을까? 옛날부터 막 깊은데 했던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20m, 17m 이렇게 물회지를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한 12m, 10m는 간당간당 들어가지. 아이고, 아이고. 삼촌은 그런 상군 중에서도 상군. 대상군. 대상군. 그렇게 이제까지 물질 해왔다. 요 부산 바당에서 물질 한 지가 몇 년 됐디가? 아, 46년. 세상에, 그난, 그 맨 노이 나서 삼촌은? 어? 맨 노이. 애기들, 아들, 자식들. 자식들, 돌, 아들. 아들은 없고 자식들, 아들 세 성자 키워서 다 공부도 대학까지 시키고 미국 유학 시킨 아들도 있고 막내 아들은 대학원까지 다 시켜서 삼촌 물질해요 그네 돈 벌어. 아니 나만 한 게 아니고. 아니.